이번 시간에는 이 디버깅이 마땅치 않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하는 아주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JSP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JSP들의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회원가입을 하시고요. 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. 자, 저는 로그인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보시면 넌 옆에 이렇게 생긴 조그만 버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 버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예, 표시가 안 되네요. 뭐 리모트 디버깅 뭐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. 아, 정확하게는 모바일에서 디버깅하는 버튼이다 라는 그런 2TB 뜨는데 여기 크롬에서는 안 뜨네요. 근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. 나오네요. 디버그 온 모바일이라고 나왔죠. 자,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리졸트 페이지에 나타났는데요. 자, 이 기능은 와이너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. 와이너리는 이 JSP들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솔루션인데 그것을 JSP들에서 채용해서 이 로그인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자, 여기 생활 코딩에 보시면 아직은 수업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와이너리라고 하는 섹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살펴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요 링크 보이시죠? 요 링크를 여러분의 그 데스크탑에서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 링크를 여셔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여러분의 데스크탑 컴퓨터, 즉 크롬이나 아니면 사파리와 같은 웹킷 기반의 이 브라우저를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요. 그 브라우저에서 여기 있는 디버거라고 하는 링크를 여시면 됩니다.